박세훈 그럴 게 아니라 품 하나 팔아볼라요? 아, 이 사람아, 내가 돈 생길 품 같으면 팔고 말고.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병역 명문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 권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돈이 성냥씩 30냥은 뽑아는 돈이요. 우선 말 타고 가라고 해서 맞싹 단량 제적해놨으니 그 품 한번 팔아보실라요? 내 그 품 팔 테니 그 돈 단량 날 내어 주게. 글랑 그리 허시오. 저와전 거동을 보아라. 말로써 약간 풀어주는 거예요. 그걸 안일이. 예, 안일이.
영 아니니 그런 게 아니고 아니니. 아니니 영 아니니. 예. 그 저기 이거 저기 뭐야 가요에서는 경음악 대사라고 그러잖아. 네. 그게 이제 아, 이 판소리에서는 아니리라고 그러고요. 판소리. 알고 말고. 예. 이게 다른 게 아니라. 그래서 판소리는 어찌 보면 재담이거든요. 재담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 창자가 어떻게 말을 풀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재미지게 집중하고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재담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안일이에서도 맛깔스럽게 해야 아 쏙쏙 들어오지 막 아이고 졸려요 그거는 저와전 거동을 보아라 시작 자, 이 사람 전 하나도 안 믿고.
봐라. 힘이 없나 봐. 아, 우리 안 했어요. 안 했어. 진짜 왕복님이 결국 자는 게는 기죽어서 못 온 거예요. 안 했어. 봐봐요. 여보 떡국장사 시작 여보 떡국장사
정서. 떡국 두구로만 주오. 시작. 떡국 두구로만 주오. 부드럽게 해야 돼. 여보 떡국 장사. 여보 떡국 장사. 떡국 두구로만 주오. 주오 떡국 두 그릇만 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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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지 말고 주오 주오, 주오. 주오. 맞아요. 소리를 들고 있어야 돼. 떡국 두 그릇만 주오 떡국 두 그릇만 주오 떡국 두 그릇만 주오. 좀 톤을 살짝만 더 올려봐요. 떡국 두 그릇만 주오. 아니 중에다 힘을 주지 말고 오를 들고 있어야 돼. 떡국 두구름만 주오 주오. 배고파 죽겠다. 배고파 죽겠다. 빨리 내라 그 말이야. 떡국 두구름만 주오 주오. 얼른 사주란 말이야.